한국의 실크로드 양잠 산업과 누에고치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청주 백제의 유적과 마한시대의 선조들의 지혜를 가까이 엿볼 수 있는 청주 백제 유물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실까요? 한국 양잠 산업의 역사를 알아보러 청주 한국 잠사 박물관을 찾아왔는데요. 1995년에 개관한 잠사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 잠사 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양잠 산업 관련 전문 박물관으로서 그 누에를 기르는 양잠 산업뿐만 아니라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재사업, 그리고 누에 먹이인 뽕나무를 기르는 상묘, 또 누에의 씨를 생산하는 잠종 산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체계적으로 전시해놓은 전문 사립 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준 잠사업이란 누에를 쳐서 생사를 얻는 산업으로 뽕나무를 재배하여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양잠업과 생산된 고치를 원료로 하여 선조들이 비단을 생산했던 역사와 과거의 우수한 잠사 기술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다 여러 소재의 익숙한 옷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누에고치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잠사 박물관 1층 잠상 미래관을 보시면 먼저 익숙한 그 섬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섬유가 누에가 만들어낸 실, 영어로는 실크, 비단이라 불리는 옷감들입니다. 명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에가 만들어낸 실은 넥타이, 스카프, 그리고 옷 등 여러 가지 섬유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자그마한 넥타이를 한번 보시죠. 실크 스카프도 있고요. 이런 작은 섬유라 하더라도 누에고치가 400에서 500개 정도 필요하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 누에 400에서 500마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잠상 미래관을 둘러보고 2층 전시실로 올라왔는데요. 잠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과거 잠업에 사용한 기구들과 각종 농경 문화의 역사를 소개하고 누에고치가 되기까지의 누에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게 기록해 놓은 역사 전시실인데요. 잠업에 사용한 기구들과 원단을 만드는 배틀뿐만 아니라 왕비가 권잠을 하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왕후 친잠내 의식의 모형도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시했던 농경사회 문화로서요. 누에를 기르는 양잠산업도 농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는데요. 특히나 누에를 치는 농사는 아녀자들의 몫으로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친위 왕비가 누에를 기르는 행사인 왕후 친잠내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잠사 박물관은 잠사의 역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누에에 대해 직접 관찰해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양한 체험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잠사 박물관은 평상시에는 누에 관련하여 체험 활동들을 하고 봄에는 다양하게 오디를 수확하는 오디 수확 체험,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잠사박물관 많이 놀러오셔서 다양한 체험 경험해보세요. 잠사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던 한국잠사박물관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이곳 백제기록유물전시관을 찾았는데요. 다양한 유물들이 있는 이곳은 어떤 전시관인가요? 유구에서 나타나는 새와 관련된
유물과 그 다음에 유구 유적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그 2차 조사에서만 나온 1,500여 점의 유물 중에서 170여 점을 엄선하여 송절동 즉 원상국 시대의 청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1,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청주 정북동 토성과 송절동에서 발견된 2에서 4세기경에 만들어진 유물들과 마한 문화에서 백제 문화로 이어지는 단계를 기록하고 전시해 놓은 전시관인데요. 3세기 중엽과 4세기에 만들어진 복명동 유적들과 4에서 6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주 신봉동 고분군 유적들의 자세한 기록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마한시대 때 처음으로 쇠를 이용하여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데요. 3세기 중엽과 4세기에 만들어진 복명동 유적들과 4에서 6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주 신봉동 고분군 유적들의 자세한 기록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마한시대 때 처음으로 쇠를 이용하여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는데요.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게 됨으로써 역사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철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사가 발달이 되고 농사가 발달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지배자가 만들어지고 집단과 집단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라는 단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있어서 철을 제작한다는 것은 역사의 큰 변화와 함께 국가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금속류와 토기류 등의 다양한 철기 유물의 발견으로 고대 청주 마한시대 사람들의 철기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한국의 실크로드를 이끌었던 잠사의 역사를 알아보고 누에의 생애를 관찰할 수 있는 한국 잠사 박물관과 고대 마한 시대와 백제의 유적을 느낄 수 있는 백제 유물 전시관에서 청주의 역사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